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도별 유행어, 신조어, 모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999년도! 지지, 게임에서 졌을 때 쓰는 말로 한국과 같은 의미. 당근이지, 당연하지의 다른 말. 키역키역키역, 사람의 웃음소리를 타자로 표현한 것. 키읔키읔은 아직도 쓰잖아요? 그냥 생각없이 그냥 뭘 원래 있던 단어처럼 그냥 항상 써가지고 저희 세대가 죽을 때까지 그 후 세대도 아마 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또 이걸 많이 하니까 2000년도 작업, 남자가 여자를 꿰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하이, 영어 인사말 하이를 우리말로 발음 대박, 예상을 뛰어넘은 엄청난 결과물을 가리킴 엽기, 자타가 공인하는 2000년도 최고의 유행어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과 모습을 가리킴. 엽기라는 단어는 저 학교 다닐 때 정말 히트였어요. 뭐만 하면 엽기다, 엽기다, 엽기다. 그 관련된 영상도 굉장히 많았고. 저는 하이가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하이, 하이 막 이러고 반해서. 지금도 많이 쓰죠. 카톡에서도 히응, 히응 이거 많이 쓰잖아요. 2001년도 네티즌, 네트워크 더하기 시민. 네트워크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가상의 시민. 아울렛, 교외에 있는 재고 전문 판매점으로 새로운 유통업의 형태로 등장. 엽기녀,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유행어로 등장했고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행동을 하는 여자. 이응 이응, 치읓 키읓, 기역 기역, 오케이, 축하, 고고를 우리식으로 표현. 헐, 놀랄 때 쓰는 말, 감탄, 허탈의 감정도 포함한 과학적인 언어. 헐은 진짜 저는 요즘도 많이 쓰는데 저도 많이 써요. 이거 듣고 보니까 진짜 이 헐 한 단어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슬프거나 화나거나 뭐 어이없거나 황당한 다 쓰이잖아요. 역사가 근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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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2002년도 기러기 아빠, 가족들을 외국에 보내고 홀로 국내에 남아 생활하는 남자. 한턱 쏴, 양동근의 시트콤에서 유행시킨 말. 초딩, 초등학생을 저급하게 부를 때 쓰는 말. 즐, 단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유행한 말. 즐거운 시간 되세요의 줄임 즐. 얼짱, 얼굴이 이쁘거나 잘생겼을 때 하는 말. 즐은 진짜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어릴 때 많이 썼는데 즐이 이런 뜻인지 모르고 막 썼네요. 즐겁게 보내라 할 때 그 즐, 앞글자를 따서 즐이라고 했죠. 2003년도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일정한 직업을 잡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싱글맘,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자녀를 기르는 여성을 뜻하는 말. 웰빙,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일컫는 말. 플래시몹, 플래시 크라우드 더하기 스마트몹. 불특정 다수이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 백, 가수 문희준 노래 가사를 줄임말로 조롱하거나 할 말이 없을 때 쓰는 감탄사. 몸짱, 몸이 좋은 사람. 진짜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말인 것 같아요. 몸짱이라는 단어도 이때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그 전년도에는 얼짱, 그 다음에는 이 몸짱이 유행을 했는데 몸짱 하면 이 시대의 권상우, 배우 권상우님이 그 하나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2004년도 스펙, 구직자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 캥거루족, 과잉 보호, 취업난으로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젊은 사람. 디지털 치매,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 오타쿠, 어떠한 한 가지 분야에 빠진 사람. 좌절 금지, OTL. 말 그대로 좌절하지 말라는 뜻. 오타쿠, 이때 오타쿠도 정말 인기가 많았죠. 기억이 나요. 많이 들었어. 2005년도 공시족,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준마렐라,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 간지, 일본어로 멋지다, 폼난다 할 때 쓰는 말. 안습, 안구에 습기가 찼다, 슬플 때나 눈물이 날 때 쓰는 말. 얘네도 진짜 한 번씩은 들어봤던, 많이 썼던 그런 말이네요. 2006년도 된장녀 된장남,
사치를 즐기고 허영이 많은 남자, 여자, 골드미스,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30대 이상의 미혼 여성, 훈남, 보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남자, 완소, 완전 소중의 준말. 훈남이 보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남자의 줄임말인 걸 지금 알았어요. 모르고 썼나요? 아 그냥 되게 뭐 잘생긴 남자고 아, 진짜 맞아. 훈남이다 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이게 줄임말인지 몰랐네. 2007년도 워킹맘, 30대에서 50대의 일하는 엄마를 지칭하는 단어. 보이스피싱, 전화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카드번호, 민증번호를 알아내 금융범죄에 이용하는 것. 쩔어, 엄청나다, 대단하다라는 의미. 욕심쟁이 오후훗, 무릎팍 도사에서 유세윤이 쓴 유행어. 우왕, 킥, 굿, 킥,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행. 쩔어가 저는 무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 무도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어느 순간 어떤 후배가 뭐 쩐다, 쩔어 아, 이걸 써서 저는 뭐 피로에 쩔었나, 와. 뭐 인생에 쩔었나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와, 쩐다. 그런 말이었어요. 2008년도 김여사, 현대판 아줌마를 지칭하는 말로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교양 수준은 그대로인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 딸 바보, 자신의 딸을 각별히 아끼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 꿀벅지, 여자 연예인들의 예쁜 허벅지를 가리키는 말. 오글, 어색하거나 어설픈 걸 봤을 때 쓰는 말. 멍미, 모임의 오타. 멍미가 저는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실수해서 태어난 말인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2009년도 초식남, 초식 동물처럼 온순하고 착한 남자를 뜻하는 말. 거너물려, 직장에서는 매우 세련되고 능력있는 여성이지만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운동복을 입고 편하게 있는 여성. 올레, 감탄사, 빵꾸똥꾸, 시트콤에서 진지희가 유행시킨 말. 루저,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전설의 발언으로 사람을 낮게 보는 단어. 빵꾸똥꾸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빵꾸똥꾸 빵꾸똥꾸야! 그거랑 저는 루저라는 단어가 기억이 많이 남아요. 루저, 노래도 있고. 2010년도 나홀로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여가생활을 하며 즐기는 이들. 금턴, 말 그대로 금처럼 소중한 인턴이라는 의미. 빵셔틀, 힘센 학생들이 빵을 사오라는 등 심부름을 강요하는 것. 차도남 차도녀, 차가운 도시 남자 여자를 줄인 말. 레알, 2010년 최고의 유행으로 진짜, 진심으로 쓰임. 멘탈, 마인드와 비슷한 뜻. 정신력. 멘탈은 뭐 지금도 그냥 쓰고 있지 않아요? 레알도 많이 쓰죠 아직까지. 2011년도 3포세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는 청년층. 등골 브레이커,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할 만큼 비싼 상품을 일컫는 말. 멘탈 붕괴, 정신을 뜻하는 영어 멘탈과 무너짐을 의미하는 붕괴의 합성어. 파워 블로거지, 파워 블로거와 거지를 합친 말로 무전 취식 등으로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블로거. 갑, 최고라는 뜻. 짜응, 짱, 땡땡땡 보고 있나? 정형돈의 유행어. 뉴스에도 나왔죠. 노스페이스 잠바가 막 60만원, 70만원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유행이라서 이때 이런 유행어가 나왔죠. 기억이 나요. 오늘은 연도별에 따른 뭐 유행어, 신조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진짜 부지런하게 생겼네요. 이 연도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지? 연도별로 지금 쭉 한번 보니까 네네. 옛날 생각도 나고 맞아, 우리의 맞아. 추억과 뭐 맞아, 이런 맞아. 게 섞여 있는 것 같네요. 좀 약간 새삼 재밌었어요. 오늘은 연도별 유행어, 신조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